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코코넛 크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코코넛 크랩을 오늘 먹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코코넛 젤리고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불안해하면서 안 먹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리면 다시 먹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집게발로 조금씩 뜯어서 입으로 가져간답니다. 아직도 많이 불안한가 봐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더듬이를 높이 높이 들고 저를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 코코넛 크랩은요, 주로 낮에는 주로 숨어서 잠을 자고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죠. 자연에서는 다리를 쫙 폈을 때 한 1m까지 큰다는 친구인데 지금 저희 개체는 다리를 펴면 30cm 좀 넘는 개체인 것 같아요. 물은 저희는 해수물 하나, 일반 민물 하나 이렇게 물을 두 가지 준비해 주고 있고요. 바닥재는 코코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코스크를 항상 이렇게 습도 유지를 위해서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밥을 좀 먹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데 아주 부끄러운가 봐요. 자, 더듬이를 자세히 보시면 더듬이 밑에 두 개 입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근접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제 얼음 됐습니다. 저 수라 코코넛 젤리를 하루에 하나 정도 다 먹고요. 아주 식욕이 왕성한 친구입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이 코코넛 크랩을 아주 많이 잡아먹죠. 아주 맛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환경이 많이 파괴되면서 코코넛 젤리도 서식지를 많이 잃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많이 멸종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상으로 한번쯤 키워보고 싶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코코넛 크랩의 먹방을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코코넛 젤리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으면 다시 먹방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크랩이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